안녕하십니까. 황제 안절께 박영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유튜브는 주로 강단 제 설교를 유튜브 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찍습니다. 아마 두 번째 같습니다. 코로나로 한달 폐쇄됐을 때, 그때 제가 눈물이 어서로 유튜브 찍은 것, 아마 이번 두 번째 제가, 이건 아무래도 어떤 오해가 있고 또제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전 헤세드 그 이영권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소에도 그분을 굉장히 칭찬을 유튜브를 찍었고 마음속으로 아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여러 가지 좋은 점 있지만 그분이 참 정말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신학을 잘 하셨고 지적이면서 영적이면서 분명한 의지, 인생 가치관이 뚜렷하고 오직 예수고 복음이고 열정이고 애국사랑하고 그분의 그 모든 거 재능, 능력 아주 훌륭한 또 성교도 잘하고 있고 저는 이 형사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도 저는 참, 한 번도 제가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가지고, 또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저를 참 위로해준 유튜브를 찍어줘서, 힘을 얻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태국을 한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현지에 가고 싶고, 또 제가 성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혜세 선교사님이, 그분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번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아주 너무 막 분해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키는 뭐인가? 이 나라가 지금 질 비질 싸움인데 박영 목사는 참 태평하게 안일하게 뭔 베드로 싸움, 바울 싸움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 내 생각에 전체 생각의 일부를, 10%를 표현한 거지. 제 생각, 마음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죠. 근데 다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유관과 같이 아니요. 모든 가하나, 덕을 세운 것이 아니지. 유익과 덕이 안 되면, 어떤 때가 있고, 내가 이때 얘기해야 되겠는가? 제 말이 먹힌가? 받아들인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정광호 담임 목사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제가 왜 하고 싶은 말을 얻겠습니까? 수없이 말 참고 참고 하면서 저는 정광호 목사를 공격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마음은 닫고 있고, 제가, 존경받는 가운데서, 사랑받는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싸움만 되는데, 싸움에, 결국 기름만 더 불붙게 만드는데, 유익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점 보고 생각하고 있지, 정관 목사가 베드로고 바울이, 안녕이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논리는 아니고, 저는, 먼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렇게 열정으로 그냥 분해갖고, 지금 한국 들어와, 여행 갔다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많이 생각했는데 순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정도 제가 안이한 목사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안이한 목사도 훌륭합니다. 진리에서 목숨 걸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총 때문에 앞장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 이번에 제그 베드로 바울 얘기 유튜브 보면 안이한 목사도 좀 속이 상했을 수 있어요. 박영무사 저렇게 안일하게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가? 지금 정화 목사를 무릎 꿇고 항복 시켜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결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갖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면 좋지만, 회개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면 좋지만, 서로 관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좁히고 싶어서, 진리 비진리로 싸우면, 물론 진리 비진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에서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보다는 조금 더 다시 긍정으로, 베드로 바울을 표현해갖고, 칼라인데, 서로 좋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끝까지 싸우면 한국에 분열되고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긍정으로 생각하고, 뭔가 하나 되는 길이 물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좋아했던 설교가 뭔가, 애국, 광야, 가난, 그 얘기를 했던데, 애국에서는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능력에서, 바로왕이, 항복받고, 모세가 건져낸 사건이 은사 능력 사역으로, 일단, 교회는 은사 능력에서 병도 고치고, 베드로 사역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안주 일으키고, 그리고 5,000명 회개하고, 3주 회개하고, 역사. 이게 은사사역인데,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제, 바울 사역이 진리 사역인데, 애굽은 베드로 사역을 표현한다면, 은사 능력이라 한다면, 광야에서는, 바울이 필요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광야는 훈련 연단 광야인데, 진리. 진리 원칙에 의해서 바울이 지적했듯이, 진리로 돌아가야, 진리가 내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영의 사람이자 신령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자유가 되기 때문에, 진리 통과한다 할 때, 말씀 중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은사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은사 주의로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잘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고 저는 그 유튜브에서 정광훈 아니면 이 언어가 안 나와요. 이름 그걸 안 했어요. 단지 비유를 통해서 단지 이런 칼라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요. 갈라 1장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정광이 난다면 바울 아니한테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그래서 정광은 훨씬 더 알려졌고 더 모든 면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나이가 많고 영향이 있었죠. 바울은 후배죠. 새파란 바울이 그냥 베드로를 막 면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면책 당하고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럼 최후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사도 요한의 사랑 이 가나안 땅 영의 사람 사랑 그냥 칼라가 요한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고 바울은 진리 원칙 사역이고 베드로는 능력 불사역인데 세 칼라가 있는데 요한 사역으로 결론은 둘 다 요한 사역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서로 깨뜨려져 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되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 비지려면 끝까지 싸우니까 긍정으로 조금 칼라가 다른 것을 가지고 긍정으로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영상을 좀 보시고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벌써 작년부터 정부의 눈에 가시예요. 왜? 대면 예배 하라고 그럴 때 광주 교회에서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지킨 교회가 광주 안디옥 교회예요. 박영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박영우 목사님 조사하면 놀랍니다. 통합 측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6, 7년 전에 WCJ, 지금 평신도도 다 알잖아요. WCJ, 그거 종교 다 연합이라는 거 알잖아요. 부산에서 총회 했을 때 통합층 목사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박영구 목사님이에요. 그럼 귀가 있으면 보고 눈 있으면 들어봐야 되잖아요. 통합층 목사 중에서 제일 깨어있는 목사님이 박영구 목사님이에요. 종교 통합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1년 정직을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바른 목사예요? 박영구 목사님 바른 거 통합이 마귀 새끼들이지. 누가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야? 손현보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고 저게 누구야? 통합 측에는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주성정 목사가 후손 같지만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슴을 찍고 통곡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박영우 목사님 영적 거인이에요. 통합지에서 제일 용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 쓰시는 분이에요. 금방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죠. 온전창조교회 고병찬 목사님께서 또 귀한 영상 올리셨네요. 지금 많이 힘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인터뷰 영상 올리셨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박영우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박영우 목사님 영상 보면서 아 내가 눈물이 다 박영우 목사님도 일주일에 20번 설교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년을 철학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박영우 목사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게 미친 거죠. 정상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한국교회가. 박영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했다고. 박영우 목사님 제가 뭔지 아십니까? 박영우 목사님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채예요. 그 자밖에 없어요. 난 알지. 1년 전부터 광주 안디옥교회 그 구국기도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영안이 열린 분이라고요. WCC가 악마라는 거를 하나님 영안을 보여줬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안을 보여줘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우 목사님은요 진실한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분이에요. 박영우 목사님 인터뷰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구국기도할 때 1,000명, 2,000명 모이고 3일 금식하셨잖아요. 박영우 목사님의 죄는 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죄잖아요. 목사님은 천국의 상급이 커요. 나는 환상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보면 알지. 천국에서 생명체의 이름이 가장 큰 사람, 지금 현 시대, 지금 세상에 박영우 목사님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벌써 하늘에서는 큰 이름이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누가 참 목자고 누가 참 그건 사건인지. 그러면 박영우 목사님 울지 마십시오. 그 뒤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후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헤세드 선교사님 이영근 목사님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저에게 좋은 걸 많이 했는데 잠깐 좀 요약해서 올려드렸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저도 야 저는 사실 그 2014년도 부산 반입 설교가 자랑 같지만 정말 중요한 설교였고 그 때문에 그다음 정리 먹고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 진가를 하지만 되듯이 정말 저는 한국의 가장 문제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저를 정확하게 한 번 통화한 적도 없는데 저를 위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폐쇄했을 때 제가 눈물을 듣고 제가 연기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정말 칭찬하면서 그렇게 해서 눈물을 했다고 해서 저도 사실 그 해세 선교사 나를 이렇게 잘 해준 것 때문에 나도 울고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던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종관 목사 그 천만 서명운동 하다가 수백 명 나가고 얼마나 그렇게 나갔지 대면회 때 어려움 나갔지 WC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지 우리 교회는 정말 광주에서 현재 3분의 1이 나올 정도라면 폭탄 맞은 교회 아마 한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내가 밀을 냈든지 어쨌든 이렇게 복잡 힘들 어려운 교회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위로 그리고 이런 영상을 해주니까 우리 성도 힘을 얻고 남은 사람도 아 그렇구나 이 영상이 헤세드 영상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게 정말 힘을 주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우리 이영근 목사님이 항상 의로운 편에 정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고 있구나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광화문에서도 우리 이영근 목사님 그렇게 정말 열심히 충성했고 헌신했는데 뭔가 이제 이건 아니라 했을 때 과감하게 아마 정광호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스타일이 저한테 어떤 공격 스타일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저를 공격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호 목사님, 나 박용호 목사님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박용호 목사님 저한테 헌금도 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안 받겠습니다. 난 박용호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받았어. 오늘 아침 설교가 이래요. 지금 한국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싸우고 있대요. 박용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우고 있대요. 베드로는 정광훈이라는 거죠. 정광훈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베드로고 여기 아니안하고 아니안 목사님은 저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 박용호 목사님 난 충격받았어요. 지금 싸움이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입니까? 지금 우리 싸움이 베드로, 정광훈은 베드로고 조나단은 바로 베드로입니까? 청교도형은 얘들이 베드로예요? 환상 보고서 저승사자 맞답니다. 환상 보고 성령이 불을 받아서 저승사자가 와서 목을 졸랐대요. 그래 아미리 아부타바라 하니까 안 되더래. 그래 할렐루야니까 도망갔대요. 이게 미친 것들이죠. 환상 봤는데 조영계 목사님하고 정광호 목사님하고 전하단 목사님하고 같이 한국이 천국 문 앞에 있답니다. 미친 거죠. 박용호 목사님이 설교가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이라는 거야. 정광호 목사님은 성령의 불 그런 스타일이고 아니야 목사님과 저는 바울처럼 말씀.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야. 박용호 목사님 저한테 이제 연락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 흥금도 하지 마세요. 나는 박용호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제 전 연락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부터 박용호 목사님 지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박용호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당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대신 영상 많이 올렸는데 난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이 아니죠. 마귀와 싸움이지 이게. 이게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입니까? 마귀와 진리의 싸움이지. 그 박영호 목사님 영상을 찍어야지. 정광훈 당신 마귀야. 당신 미혹의 영이야. 당신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이게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입니까? 저렇게 아니야 목사님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 아무도. 내가 아니야 목사님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목사님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고. 내 돈 뭐 몇백만 원 받아 찍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아니야 목사님 좋아서 이런 게 아니야. 다만 바른 메시지를 하고 정광훈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잖아요. 그럼 힘을 도와줘야 되지. 박용호 목사님이 정말 다 알면은 정광훈은 저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가까운 집단입니다. 사랑 성도들을 저가고 있습니다. 손 애국팔이 저기 돈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제 영상 저를 공격하는 영상을 저는 몇 번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이영근 목사님 미움만 만들었어요. 진짜입니다. 참 사나이구나. 의분이 났구나. 정말 귀한 일꾼이구나. 이 기질이 있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많지는 않지만 성격이도 끊어지고 나한테 공격 안 할 건데 이 공격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가 정말 안희한 목사나 우리 윤근 목사나 한국교회 앞으로 큰 리더가 될 제목과 자질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우리 윤근 목사 지금 말한 것이 다 맞는 얘기예요. 아 지금 현재 지금 웃을 때도 아니고 지리 비질 싸움인데 안희한 목사 측에서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한마디 강하게 정관 목사에게 공격해서 해야지 왜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이렇게 어정쩡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분해가지고
자신이라 하지 마시라고 언급 안 받는다고 막 그럴 정도로 뜨거워갖고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 중심이 보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아, 저 개인 어떤 사적인 공격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진리 싸움이고, 만약 잘못 이 나라가 망하고 죽는데 왜 저렇게 있을까? 아, 그렇게 해서 저렇게 심정을 토하면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듣고 저는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변명 아니면 변명한다면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제가 정광 목사를 한 번도 공격 안 했고, 공격해서 될 수도 없고 받지도 않을 건데, 저는 정광 목사 그냥 좋은 면만 봐요. 좋은 면만. 참 제가 3월 1일 날 광화문집에 올라갈 때, 저는 강사로 그 강단에 세워줄 걸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단지 3월 9일 날 선거에 져버리면 어쩔까. 그 전에 그분이 나를 공격했던 건 다 내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대로 소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나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죽어서 이 나라 선거만 이긴다면 그냥 공사가 되겠어. 난 무릎고 울고 눈물 흘리면서 이거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올라갈 때는 저를 뭐 몇 번 세워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성선하라 이제 송구 목사 통화가 돼가지고 연락하니까 정광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정광 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님 눈물이 불컥 나요. 온다고 하니까, 아 이분이 그래도 여리고 순수한 것도 있구나. 굉장히 강하지만, 독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눈물 나면서, 그러면서 강단에 살아오면서 제가 5분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몇 분 할 거냐 그러니까, 아 10분 하세요. 10분 해가지고 8분 했는데 이제 전화한테 이제 혼났는데, 전화 목사님한테. 어쨌든 저는 그냥 정광 목사 처음에 이곳까지 해서 이 나라 살리고 잘했다. 사람은 그분이 공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단점, 말실수, 약점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그게 돌아올까? 나의 젊었을 때만 나이가 70이 가까이 돼버리면요, 저부터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한기총회장 했고 지도자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어린 사람 얘기하면 피해미를 봐버려요. 아무리 진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공격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처 아픔을 싸매주고 감옥을 세 번이나 가고 그 고통을 느끼고 몸도 안 좋고 목숨 그런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그때 훌륭했는데 왜 나중에 저렇게 변질됐을까? 우리는 변질, 본인 변질 안 됐다는데 그 차이는 하나님 아는데, 저도 정광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선도 넘었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적해서 바꿀 수 있을까? 시점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나서지 못한 관행도 있고,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광 목사가 머리고 박영 목사가 심장 대주세요.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럴 정광 목사의 능력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은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심장 낼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심장으로서 박영모사 사랑을 하고 정광목사 하나 돼서 함께 하나 돼. 근데 너무 뭉클해 좋은 말인데, 그러면 나는 심장 되고 머리가 돼서 하나만 된다면 열 번, 천 번 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리 들어가면 저도 죽고 우리 나를 따른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나가볼 거예요. 예수만 머리가 돼야 되고 예수만 심장이 돼야 되는데, 저도 심장도 머리가 될 수, 물론 그 어느 표현 자체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는데, 하나 되라는데, 하나 되고 싶은데, 제가 그제 그랬어요. 정광 목사님이, 제가 욕만 안 하면 같이 가겠다, 강화만 하겠다. 누구한테 그런 말 좀 전해주라고 했고, 또 제가, 물론 광주에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지만, 내 마음은 그랬어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사람으로 살려주면서 격려해줘, 칭찬해줘야 일이 풀어지지. 저는 안양 목사 종용을 사랑하고, 이영호 목사 종용을 사랑하고,
정감하고 옛날 종교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존경은 안 해요. 존경해야 되겠지만 저한테 한번 전화도 와도 안 주고 무조건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하고 개자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처받았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최후에는 저는 제가 양쪽 다 화해할 수 있는 중보를 하고 싶지만 그 능력이 없어요. 왜? 제가 그만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문제는 저는 현재로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본질 회복 말씀과 성령운동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 당장 이런 말 네코드 석자란 말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게 많이 나가갖고 휘청거린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가 저는 고민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것인가. 난 광주라는 지역이 이런 지역인가 나도 몰랐어요. 세상에 지금 강단의 목사들이 이번 3월 9일 이재명 지지한 많은 사람이 강단에 주로 말이 했더라고요. 나는 광주에서 완전 왕따당하고 있어요. 지금 피눈물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교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리더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그러나 마음속으로 아프면서 어떻게 화해야 되는 길이 뭘까 하고 연구하겠지만, 저는 그럴 리더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희한 목사 존경을 사랑하고, 안희한 목사님도 저를 성원할 수 있어요. 왜 정관 목사를 베드로 비교하냐? 베드로 자격이 없다. 베드로 바울이 아니고 칼라가 그랬는데 두 분 다 사도 요한으로 사랑으로 갑시다. 그래 해결됩니다. 답을 지었을 뿐이지. 저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랑의 사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물론 그러나 되고 제가 뭐 사도 요한 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도 또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 사랑의 사람만이 하나 되고요. 그것만이 마귀인데 그건 요단강의 죽음에 건너서 신령한 자 가나안 땅 지성소에 들어가면 품고 용서와 사랑할 때 마귀를 이기고 함께 살아난다는 논리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했을 뿐이지 누가 요한이고 누가 베드로라는 논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한 메시지는 지금 그나 그 내가 유튜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책만 받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깨뜨려야 된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 초기에 기록했는데 나이 많나 바울을 빌레몬서 기록할 때는 이 빌레몬 제자한테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강구하노니 사랑 때문에 강구하노니 오네시모 용서하라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제자한테 비우고 사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이가 드니까 바꿔진갑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야만 해결됩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것이지 지금 물론 진리 비질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비질로 가면 끝까지 누가 피지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만이 함께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마디로 제가 우리 이은근 목사님 존경과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